호빌 건물주 50억 이하로 프랜차이즈를 입점시켜 잘 운영되는 사례 좀 알려달라고 하네요. 이게 경매 낙찰 사례도 있고요. 뭐 일반 매매 사례도 있는데 네네. 요또또 살짝 한번 볼까요? 보면 제일 돈 적게 들으면서 잘된게 제일 좋아요, 그죠? 요 보니까 요렇게 관통도로 하나 있다, 그죠? 네. 그럼 요 보니까 또 요렇게 관통되죠? 그죠? 관통되는데 여기가 부천역이 이쪽에 있으니까 아 요쪽서 역에서 오는 수요가 많을까 이쪽서, 그죠? 그쵸. 그럼 요 자리 좋을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괜찮을 것 같죠. 요게 경매 났는데 이제 제 운영진 동생이 아우가 이제 요걸 신권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 낙찰을 받았고 요 집입니다. 좋다. 요 건물인데 라라브레드 건물 다음으로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기 원래 GS 15 있던 자리가 아니에요. GS 15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요 근처 어디 있었나? 아, 요 옆에 건물이 있었구나. 그 요랬는데 요 GS 15가 뭐 여기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GS15 유치해가지고 지금은 겁나게 잘 됐죠. 예. 위에는 저뭐 웰빙 원룸 텐인가 뭐 그런 거 그냥 있고요. 원룸이네. 밑에는 이제 편의점 이렇게 임차한 사례도 있고. 이거 50억이 아니고 이게 15억 안 할게요. 15억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팔면 훨씬 비싸겠지만 이제 그때 투자할 당시는 이건 꼬빌이 아니고 이건 뭐냐 썩빌 썩은 빌라 썩은 빌라가 썩은 빌딩. 그 옛날 거 보여주세요. 예, 먼저. 옛날에도 괜찮았네. 뭐 저라고 어떻게 보면 맨날 맞겠습니까? 옛날에도 입지가 괜찮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옛날에도 입지는 괜찮았고, 무마가 되네. 입지가 괜찮았죠. 입지가 괜찮았고, 편의점이 오게 된 이유는 이쪽에 아마 임차료가 좀 높았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전하고, 담배권 이전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GS15가 이제 본부 임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매출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여기 임대료 수준을 부담하는 아무 전혀 부담 없을 정도의 임대료는 뭐 개인 사유 재산이니까 그쵸. 어쨌든 이 건물의 임대료 수준을 생각을 하면 낙찰 잘 받은 게 아닐까. 한개더 볼까요? 네, 한개더 볼까요? 고맙습니다. 요거도 수강생 사례인데 여기 보면은 아파트가 1600세대 정도 있고 밑에가 이제 숭실대역이 있어요. 요 아파트가 이제 아마 그 스카이뷰 옛날 거 봐도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죠? 그 상가 투자를 하시려면은 동선이 2000세대를 2000가구로 확보할 수 있는 자리를 사라.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빵집 또는 학원, 의원급 병원, 술을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이런 업종들은 가구 수가 2000세 가구가 되어야 먹고 살수 있다고요. 아까 이제 뭐 자기 업종별로 몇 세대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 아파트가 1600세대가 들어오니까 여기는 그러면 엄청 좋은 자리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엄청 좋은 자리입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리가 맞아요. 근데 없던 16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좋은 자리가 맞는데 왜냐면 1600세대에다가 옆에 짜잘한 원룸이나 탈탈탈탈 모으면 2000가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로변도 좋지만 안쪽 들어가도 됩니까? 예, 안쪽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안쪽에도 이렇게 대로변 요런 데는 비쌉니까? 예, 그러면 그 옆에 자리 하면 어떨까요? 그런 데도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여기가 메인 자리면 그 바로 옆에 자리거든요. 훨씬 싼데 여기 바른 치킨도 뭐 체인점이면 체인점이잖아요. 바른 치킨 드셔보셨어요? 간판만 봤어요. 배고프네. 바른 치킨 좀 네, 시켜드릴게요. 이게 여기가 튀김옷이 얇아가지고 순살 치킨 좀 맛있어요. 어떻게 그 생각을 또 하셨지? 신기하다. 예, 바른 치킨 보니까 생각이 나네. 예. 아무튼 이 자리가 그 전에 뭔 음식점이었는데, 예, 이렇게 대구탕 있고 이랬는데 이 건물이 전체 월세가 그러니까 다시요, 이 꼬마 빌딩이 매매가 나올 때는 네. 이제 이런 건물이 보면은 딱 봐도 아리까리하죠. 네, 그죠? 이 이게 조합, 썩비를 이게 썩비. 예, 완전 예, 막이 건물 둘러보고 있어 몸막 가려지고 말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이런 건물이 되게 싸단 말이에요. 근데 임대료는 어떻게 임대료를 한다? 매매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건물에 나온 임대료를 가지고 역산을 해서 수익률 몇 퍼센트에서 이런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기 내담당 대구당이 월세 100만 원인가? 그랬어. 이 건물 전체가 월세 300인가? 300안 나왔나? 아니 엄청 작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씩 바꿨는데 아무튼 지금은 임대료가 그 전보다 한두배 가까이
두 배 조금 안 되게 더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오른 데가 1층 자리죠. 1층 자리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리모델링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그, 보니까 이 이게 리모델링이에요? 예, 이거 그러니까 어떤 리모델링 했냐면 잠깐만 있어봐요. 진짜 맞아요 이거? 자 리모델링 했다니까. 리모델링 청소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020년 2월에는 이 건물이 해가 안 떠, 안 비치고 여기 해가 비치고 뭐. 아 진짜 웃기다. 아니 건물이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리모델링 건물이 야 티 안 나게 이렇게 하는 것도 기술인데요. 야 이거 이건 진짜 숨은 그림 찾기인데요. 선크림을 발랐나? 이거 티가 안 나냐? 이렇게 뭐 했는데 외벽 청소 이런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또 요러해 가지고 예, 조금 바꿨습니다. 여기 위에 업종들도 아마 그때 요때 바꿨을 때일 거야. 여기 그 전에 여기는 모르겠다. 뭐 지하랑 아니, 지하를 바꿨다 맞다. 지하랑 위에 바꾸고 요 밑에 미용실은 간판만 바뀌었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임대료 한 두 배쯤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 살 때 엄청 겁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자리가 겁나죠, 저런. 예. 근데 요 지금 요 앞에 요 지금 트럭 지나간 요 자리가 네네네. 동선이 2천 가구로 확발 주는 자리잖아요. 네. 거기에 2등 자리잖아요. 뒷라인이잖아요.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아 이게 판매점이나 뭐 우리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아 1등 프랜차이즈 이런 건 안 들어오죠. 근데 이렇게 뭐 마이너급의 프랜차이즈를 한다. 아 그건 가능성이 크죠. 이거 맞춰놓고 산 거 아니거든요. 일단 사놓고 했는데 이거 얼마 샀더라? 금액은 모르겠는데 엄청 싼 겁니다. 예, 집 한 채 값도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샀는데 이제 임대료가 이렇게 팍 올라가니까 지금 가치가 크죠. 요거는 제가 이 물건 투자는 관여를 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네네. 그냥 좋은 사례여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근린 상권이 만들어지려면 2천 가구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요 자리가 이 자리가 이제 그 옛날에 되게 저층에 이런 이런 건물이었어요. 이렇게. 그 이게 매매가 나와봐야 얼마 하겠어? 이 지역이 이종 일반 주거지 땅값 얼마 하면은 이 지역 이종 일반 주거지 6천이다. 뭐 한 5천이다. 그럼 이 자리는 한 6천 7천 이렇게 그래 됐을 거거든요. 근데 이 건물을 이래 가지고 이렇게 크게 상가금을 지었단 말이에요. 잘했다. 예, 그래 놓고 병원이나 학원이나 우리가 우수한 테넌트들로 다 맞춰져 있거든요. 저 건물이 90억에 매매했나? 그래서 대충 분석을 해보니까 저 건물 지은 사람이 수익이 실투자가 건축비 다 해서 한 40, 한 5억 들었겠나? 근데 수익, 임대 수익이 워낙 좋고 튼튼한 세입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하는데 투자금이 아니라 대출 끼고 했으니까 투자금 더 작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엄청난 수익을 했죠. 이건 제 사례는 아닙니다. 제나 제 수강생 사례는 아니고 그냥 이건 로드뷰로 보다가 에라이 내가 이 생각을 왜 못했지. 예, 요런 동네가 지금 이게 뭐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2018년 로드뷰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지난번 대선인 것 같은데 2020년에 이렇게 지은 거잖아요. 저 뒤에 아파트가 들어온 지 여기 아파트 들어온 지는 이게 2000 아니 이거 언제더라. 이제 이때를 대충 아는데 이 꽤 오래됐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가 들어온 지가. 근데 요런 건물 남아 있었잖아요. 네네. 그죠. 대표님 잘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이 등기부 떼서 그 뭐지 소유자 찾아가서 파쇼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구도심은 이런 게 재밌는 게 여기 없던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네네. 없던 아파트가 들어오면 낮은 단계 다시 하겠습니다. 네. 뭐 단독 다 가고 있는 이런 지역인데 재개발 재건축해서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러면서 종전의 세대수가 1000세대 했는데 1600이 되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다가구 합하니까 2000가구 됐다. 아까 그랬잖아요. 근린 상권이 만들어지려면 2000가구라고. 네. 그러니까 2000가구 미치었는데 2000가구 이상이 되는 자리가 되면 근린 상가 입주는 확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요런데 그 건물 갖고 있는 소유자분께서 그런 걸 아시겠냐는 거죠. 그냥 그 전에 평당 3000 했으니까 지금 5000, 6000이면 잘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구도심에서는. 맞아요. 예. 근데 이런 거 사놓으면 잘 오릅니까? 엄청 오르죠. 엄청 오르죠. 예. 나 왜 못 샀나 모르겠네. 예. 술 먹지 말고 이런 거 사러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예. 한두 개 진짜 저런 거 하는 것보다 저걸 진짜 제대로 하나 시행하는 예. 게. 아까쯤에 그 바른치킨 보여줬잖아요. 그 관통도로에서 좀 조금 떨어진 거. 저는 저런 건물 사서 개발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창업가 우리가 직접 들어갈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리고 대표님은 워낙 또 이렇게 직경력이 좋은 브랜드고 영업 잘하시니까. 맞잖아요. 아까 그 뭐야 송리단 그 썩은 길에서도 하는데 그 2등 입지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상권의 어떤 유효 수요가 2천 가구 이상 뭐 그니까. 이제 라라 브레드니까 뭐좀 커피도 있고 좀 규모 있으니까 네네. 제가 추천하기는 한 4천 가구 정도면 된다면 또 상권의 성격도 있죠. 나이 든 사람 많으면 좀안 좋을 거안 좋으니까. 네, 그 이제 성격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여기 메인 동선에서 한 블록 좀 들어간다. 한두 칸 들어간다. 충분히 경쟁력 그럼요.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개발이잖아요. 예. 적게 투자해서 내 자기 자본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버는 전략. 예. 제가 이제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투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돈만 있다 해서 투자 이렇게 투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들어갈 컨텐츠, 내가 문대서 이제 직접 장사할 거기서 성장할 사람들은 그게 맞죠. 사실 저도 부동산 투자를 뭐 그럭저럭 잘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대표님 보면서 많이 배운 게 대표님이 뭐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땅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건물보다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낙뭐 자연 녹지 지역 같은 걸 땅을 사서 개발한다. 근데 뭐 라라브레드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다. 그럼 토지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시중 사례를 보면은 땅을 신도시 옆에 뭐 골짜기에 자연녹지 지역 땅을 평당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뭐 유명하진 않았죠. 오픈해놓고 장사가 잘 되니까 유명한 자리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죠. 예, 근데 그 땅값이 뭐한 3배, 4배까지 올라가는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땅주인 존을 시키지 말고 내가 직접 땅을 사서 개발한다. 그리고 땅주인 존을 시키지 말고요. 저를 좋은 일좀 시켜줘요. 제가 살 테니까 라라 브레더가 돌아서 그쵸. 예, 저를 좋은 일좀 시켜주시고 이렇게 다 그것도 또 상상이 있습니다. 저 임원진들하고 책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든 잡았다. 어떻게든 원장님 말로 적게 하게끔 뒤에서 돈좀 벌게끔 해드리고 싶다. 진짜로 뭐 지금 제가 건물 갖고 있는 게 꼬마 빌딩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예 하여튼 뭐 있는데 곧 팔아서 가참해요. 지금 매매가 될것 같은데.